하고 난 후에는 아이 찾아가서 이제 안산 갔다가 한 석 달은 왔다 갔다 했었죠. 처음 왔을 때 한 약속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줄 몰랐죠. 일단은 아이들을 기다리던 곳이고 살아서 만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들 마지막으로 봤던 곳. 그리고 또다시 이제 생각은 이런 거죠. 여기에 아이들을 기억하고 세월호에서 희생당하신 304명의 추모할 수 있는 곳,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런 기억 공간에 꼭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지금까지도 투쟁하고 있습니다. 벌써 8년이잖아요. 엊그제 일 같은데. 저희는 아직도 14년도 그 당시 생각이 지금도 벌써 휙휙 지나가요. 지금 진도항도, 팽목항도 이제 진도항이라는 이름도 바뀌었고, 많이 바뀌었고, 지금 옛날에 어떤 모습과 전혀 좀 다른 판이잖아요. 점점 변화가고 있지만, 세월호 사건은 하나도 지금 제대로 밝혀진 것도 없고,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도 없어요, 지금.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나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. 가슴에 묻어라. 묻을 수가 없어요, 일단. 왜 죽었는지는 알아야 묻을 거 아니에요. 뭐,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야, 거기에 대한 아픔을 내가 안고 내가 살든지 그래야 될 상황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묻고 살아라. 조용히 있어라.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갑자기 이제 국제항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주도 가는 배도 만들어서 이제 다음 달 5월 6일이면 이제 출항을 해요. 저희 때문에 지금 옆에서도 새로 못 짓는 상황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민들한테 주변 분들한테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어서 어쩌면 깝깝한 것이 그런 거죠. 저기다 임시로 지을 건물에다 어차피 할 거면 빨리 한쪽에다 만들어서 지워졌으면 벌써 끝났을 수 있는 일인데 전국에 좀 투쟁하고 있는 기억해야 될 그런 다양한 현장들 방문하고 있습니다. 진실을 밝혀야만 문제는 해결돼요. 진실을 진실이 감춰져 있는 한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진실은 감춰질 수 없고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다. 시간이 걸릴 뿐이다. 그래서 진실이 규명되면 가족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이 사회에도 고개를 끄덕끄덕이 할 수 있는 아직도 이제 8주기를 저희가 앞두고 있는데요.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라라고 구호를 또 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, 세월호 진실을 하면 같이 규명하라 크게 세 번 외치도록 할게요. 세월호의 진실을 규명하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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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은 유가족이 또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, 자꾸. 어디에 가도 유가족들의 입장은 똑같은 것 같아요. 근데 이런 것을 그 당시 14년도 4월 16일 날부터 국가가 했던 잘못도 해경이나 그 언론들 왜 못 구했는지 이런 상황 왜 안 구했는지 다시 한번 보고 머릿속에 다시 한번 좀 체계시라고
진짜 새겨야지. 안 그러면 또 이런 또 생긴다니까.